공익인간 7만년 역사 23회 달나라 시대의 제공으로 1. 천왕당 천왕당과 천왕당 천왕당은 천왕당을 당근 17여 단체이다. 천왕당은 천왕 즉 하늘나라 스승으로서의 도도이다. 천왕당은 정신법으로는 하늘나라 경전인 천우경 3.15 삼선계경 삼선계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고 실천하며 육체법으로는 3.15와 삼선계경의 가르침을 따라 수련함으로써 우리들을 직접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된다. 즉, 천왕당은 몸과 방공으로서 공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이화세계 첩화운탱의 일선에서는 공리이다. 천왕당 제도는 단문조선 시대도 선지화랑 국자랑 천왕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고구려의 조의선인 의선인이 선인도랑 제도에 연결되고 신라의 화랑제도라고 통한다. 2. 삼사오가와 권력분립. 삼사오가는 군백 우사의 삼사와 저하가 우가 양하 우가 마하의 오가를 말한다. 배탈나라의 삼사오가 제도는 한인 선제의 한국 환국 시대의 것을 그대로 다룬 것이 된다. 군백은 입법관이며 우사는 시정관 운사는 사법관이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었다. 이는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의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제도이다. 배탈나라 시대에 이미 삼윤부서는 삼윤부덕이라는 실천 덕목이 있었다. 이 삼윤부서의 내용 중에 정사를 받게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바곧 삼권 분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 시대에 우리가 민주주의 근간으로 삼는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적 제도가 이미 배탈나라 한국, 파탈나라 시대 이전이 한국 환국 시대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3. 천부삼인과 천부삼경의 가르침. 천부삼인은 천부 즉 하늘나라의 뜻을 상징하는 증거이며 실제적인 증거물로는 거울, 하늘 또는 북, 칼이 된다. 거울은 천성을 상징하고 하늘 또는 북은 천흥으로서 천복이 행해지는 것이며 칼은 악을 처단하는 천권을 상징한다. 천왕당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기본 가르침이 천부삼경이다. 천부삼경은 곧 천부경, 3.15, 삼선계경이다. 천부경은 조화 즉 우주만물이 상부와 진화의 역 원리를 담고 있다. 또 3.15는 교화 즉 인간이 천성과 천경과 천성을 회복함으로써 신선이 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또 삼선계경은 시화 즉 모든 백성 우리들을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함으로써 제재이화하고 실체적으로 공익인간 세상이 구현되도록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미 한국 환국 시대 초기에 존재하였던 천우의 가르침으로서 천우경과 3.15가 정립되어 있었던 것인데 허세를 누린 지속지독과 이분하여 청착지를 찾던 일부 환국 지독 사이의 소란이 착중 진범되는 과정에서 다스림을 책임지던 환국시가 기록을 가결한 다스림이 원한인 천권을 상징하는 칼을 천우사 이미 하나로 정립시킴으로써 삼선계경이 가르침으로 완성되었던 것이 된다. 즉, 돌, 하늘 또는 북, 칼이 천우삼인 또는 천우삼인이 새겨진 상징물이 되며 천우삼인이 뜻하는 가르침이 곧 천우삼경이 되는 것이다. 4. 화백제도.
삼타로가 삼타로가는 전환 전환의 요구함으로써 삼타는 입법 입법 행성 행성 사법 사법을 군립하여 행하고 오가 오한 권력 군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중대사위의 사결정은 후한백으로 해결하였던 것이 그렇다. 후한백제도는 황리 늦었고 서기범이만 1179년경의 후한궁지의 마곡성 시대부터 존재해온 것으로서 한문조선을 거쳐 신라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다.